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6월 2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또 함께 해주셨던 우리 문자 회원님들, 그다음에 ARS 회원님들, 오늘 아마 조철이 올 적중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아주 싹쓸이를 했죠, 싹쓸이. 후반부 3개 좀 미끄러진 게좀 아쉽지만, 후반부 3개 빼고 나머지가 뭐 이거저거 말씀드릴 게 없이 올 적중이었어요. 거기다가 A급 승부, 메인 승부, 뭐 한방짜리 3창까지 뭐 일일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총몇 개입니까? 10개에서 9개, 10, 11, 12. 12개 경주가 스트레이트로 적중을 했습니다. 자, 1경주 제주 한방이었죠. 7번, 5번 완짱. 2경주 제주 A급 아나짜리, 아나짜리 연대기였나요? 연대기였나요? 2번 달러 박스 놓고 20.7배 A급 승부. 그 다음 부산 1경주 4번 브라이트 마린의 8번 엠파이어 데이 8.8배. 다음 제주 3경주 8번 별빛 하늘 6번 역대강자 완짱이었죠. 9.6배짜리 완짱 3상승 36.3배까지 돌돌마리로 또 때려 먹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 2경주 A급 승부, 제가 노리는 말한 말이 있다. 7번 용비천왕이 아니다. 자, 10번 빅 뮤지컬 스타를 놓고 5번 문막 우상 백판이었죠. A급 승부에서 73.7배 복승식도 59.0배를 때려 먹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제주 7번 2번 7번 성공여제 2번 성산돌풍 완짱이었죠. 이것도 14.4배 3복승 13.8배까지 그 다음 제주 5경주 3번 슈퍼러너가 달러박스 대가리다. 20.9배 3복승 15.7배. 또그 다음 4경주가 부산 메인 승부였죠. 7번 카오라인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23.4배 3복승 13배. 이것도 메인 승부였습니다. 그 다음 메인 승부 연장 제주 6경주 9번 황해군에 6번 노건제일 9.5배짜리였고요. 자, 바로 다음 부산 오경주 5번 맥스더캣의 2번 대망리지 10.9배 대승리자죠. 대승리자 10.9배. 바로 다음 제주 7경주에 4번 전설파도 7번 이게 뭐였죠? 7번이 한라왕자죠, 한라왕자. 자, 이것도 15.0배, 3복승 12.3배. 바로 다음 부산 6경주 또 메인 승부가 달러박스였죠. 5번 달빛사냥꾼이었습니다. 9번 벌마 몬스터도 아니고, 7번 밀크데이도 아니고, 자, 5번 달빛사냥꾼을 놓고 6번 더 베스트 에버 17.9배, 3복승 15.5배까지. 야, 막 숨가쁘게 마치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뭐 다적중도 있었고 완짱에 메인에 다 때려먹고 뭐 후반부 세 개가 조금 아쉬웠어요. 이거 전부 999 터졌죠. 좀 어려웠습니다. 뭐 요거까지는 5개 튄데 아무튼 오늘 거의 올 적중으로 달려먹은 그 기운을 이제 토요 경마에
연장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 과천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첫경주 신마경주요. 자, 1, 5, 6, 9, 11, 제주 2, 5, 6.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아,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자, 이 방송 보시고 밤 늦게라도 괜찮습니다. 입금하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냥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고 주무시면 되겠고요. 내일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특히 과천 1경주부터 승부가 있습니다. 10시 35분 발주인데 적어도 경마장에 한 10시까지는 가 계셔야 1경주가 배팅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신마 노리는 놈 하나, 짱짱한 놈 하나가 있기 때문에 1경주부터 승부를 잡았으니까요.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뭐 늦게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1경주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서둘러 주십시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조철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갑니다. 과천 1경주. 자, 6권 1000m 별정 A형 2세 암말 경주로 펼쳐지는 상금 2475만원, 한 2500만원 되죠? 자, 어떤 년이 대가리냐, 이게 문제인데요.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군침이 꿀꺽 넘어가서 첫 경주를 이건 무조건 때려야 되겠다.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이거 1경주에 딱 10장 때려서 오늘 쟁일 배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자, 1번마 호세가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호세 뭐 전부 신마들 게임이고 어디로 틀지 몰라요. 기존 마필들과 좀 띄었는데 그리 썩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마체도 좀 왜소하고요. 다리도 좀 발발이 숏다리 같고 영 주행 자세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얘가 대가리가 팔려요. 1번 게이트고 1번 게이트의 이점이 있고 신마기 때문에 발주 좀 빠르게 나와서 혹시 선행을 갈까? 이거 선행 못 가면 모래 맞고 허우적거릴 타임이 딱 왔어요. 잘해야 요거는 방어입니다. 1번마 호세는 잘해야 방어다. 현장에서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기본 능력이 가장 앞서 보이는 마필, 잠재력이 가장 높아 보이는 마필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자, 조철의 눈을 믿고 첫 번째 승부. 딴 놈 뭐라도 요 놈은 온다. 1번마 호세는 받치기만 해놓고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에 주력으로 중배당으로 한방 노리는 첫 번째 승부처 과천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1경주부터 왈왈대고 말씀드리는 거는 간간히 믿는 구석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승부 일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승부는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5경주죠.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 자, 요것도 대가리 팔리는 게 뭡니까요? 1번마 나올 대왕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제가 선행을 갈지 따라갈지 하고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자, 역시나 1경주와 마찬가지로 5경주도 1번 게이트의 이점, 박으르니의 승부 의지를 보면서 1번마 나올 대왕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딱 걸렸어요. 직전 경주에 선행을 가다가 잡았어요. 좀 따라가는 작전으로 가봤는데 그래도 4착 뭐 끈끈하게 올라오긴 왔는데 인기 4위 팔리고 뭐 4착이니까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 이번 경주 얘가 선행을 편하게 가면 그나마 나은데 외곽에 두 놈이 있죠. 이 9번마 오썸브레인이 얘가 선행이에요. 얘가 9번마 오썸브레인 얘가 선행입니다. 이렇게 글씨가 좀 지저분하게 써집니다. 자, 오썸브레인 이놈이 선행이기 때문에 1번 나올대왕이 전개가 깝깝하다. 거기에 이 10번마 하양태양도 발주가 상당히 빠른 놈입니다. 그래서 1번, 9번, 10번 얘네들이 다 선행을 비비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 이런 경주 편성은 제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오는 놈을 찾아가지고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1번, 9번, 10번이 박터지게 한번 비별 그럴 경주도 되는데요. 자, 요 경합을 이용해서 뒤에서 잘 따라갈 요 놈이 딸라박스인데 요 놈이 요 놈을 찾아가지고 공략을 하는데 최근 직전 경주에 방구를 한번 꼈다. 방구 끼는 게 뭡니까? 직전 경주에 변화가 왔다는 얘기죠. 변화. 훈련 시 조교 시 모습도 변화가 오고 걸음걸이도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안 팔려요. 안 팔려. 안 팔립니다. 요거는 딱 걸렸어요. 그 요놈을 놓고 숨은 잠재력이 있는 요놈을 놓고 뭐 1번 나올 대왕도 있지만 또 나올 대왕 제가 그랬잖아요. 부러질 수 있다. 배당 노려야죠. 그 다음에는 자, 5경주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5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자, 20장 상한가 한방 때리는 조철의 첫 번째 메인 달러박스 1번마 나월대왕을 깰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훌륭한 배당으로 조철이 한번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5경주였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 6경주가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자, 5군 1200 레이팅 35점까지 7번마 로열 베스트 제가 CC용의 과인기인가 이렇게 레이스 포인트 올려놨죠.
자, 6경기 역시도 달라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6경기도 달라박스 승부다. 6경기도 달라박스 승부다. 자, 시시원 기수의 과외 인기가 우려가 된다. 7번 마 로열 베스트인데요. 과연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가 맞느냐? 직전 경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직전 경주보다는 상대가 좀센 놈들이 같이 붙었다. 부담 중량도 이제 어느덧 57kg까지 올라갔어요. 레이팅이 가장 높죠. 레이팅 35점. 한계 레이팅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6번 마 장군별 같은 것도 레이팅 35에서 똑같이 57. 요런 놈들 인기 1, 2위가 팔립니다, 지금. 직전, 시시원 기수의 기승술로 얘는 들어갔어요. 직직전이 저는 최선이다. 더 이상 잘탈수 없다. 자, 이번 경주도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는데, 직전 경주처럼 빨리 붙지 못한다면, 아니면 선행 경합에 휘말린다면, 이게 지금 3번 걸작선이 있죠. 4번 엑셀런트 탄이 있죠. 9번 골든라인이 있죠. 이거 다 빠른 놈들입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자리를 못 잡고 밀려나면, 대가리 팔리고 허당이 될 수도 있다. 요런 거를 찾아갖고 공략을 하는 거죠. 엑셀런트 탄하고 두 놈이 경합이 필연입니다. 요두 놈이 좀 빠른데. 뭐 6번 장군별이 그 뒤에 바로 따라갈 거고요. 자, 조철의 달라박스를 놓고, 7번 마, 로얄 베스트의 위험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이 노리는 또 달라박스 한 마리가 여러분들의 적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6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죠. 9경주와 11경주 상한가 두 개가 남았습니다. 9경주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 자, 오늘 승부처는요, 거의가 비슷한 흐름이에요. 대가리가 불안한 놈, 노리는 달라박스가 있는 놈. 자, 그런 경주를 제가 대부분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자, 과천 9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인데, 자, 여기 위에 컨디션 호전세와 역상승까지 노려볼 놈, 인기 1위 때려잡으러 갈 놈이란 얘기죠. 자, 3번 엔딩파이어예요. 엔딩파이어. 자,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상한가 제대로 한번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엔딩파이어에 문세위까지 올라갔으니 당연히 인기 1위로 팔리죠.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끈기도 보여줬고, 이번 경주 선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행도 아니고, 부담 중량도 57, 꽤 무겁습니다. 바로 옆에 4번 지르콘이란 놈도 꽤 빠르고, 외곽에 9번 하트케이 같은 놈들이 또 빠르고, 6번 벨록스보이도 나름 순발력이 있어요. 얘가 발주가 빠른 놈이 아닙니다.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얘는. 인기 1위로 팔리는 거는 순전히 문세영 기수기 때문에 팔린다. 자, 세영이가 전전 경주 타고 대길이 팔려서 못 들어오고, 직전 경주 타고
진 이겨가지고, 진 이겼다는 게 뭐예요? 쥐어 짰다는 얘기죠. 쥐어 짜고 입상이다. 걸음의 여력이 별로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충분히 3번마 엔딩 파이어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또 요거, 체격 조건도 좋고, 이제부터 걸음이 좀 변화도 왔고요. 훈련도 잘 해놨습니다. 준비 잘 해놨고요. 준비 잘 해놨어요. 요번 경주, 저는 요놈이 충분히 3번마 엔딩 파이어를 때려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요게 부러지면 바로 배당이죠. 요게 부러지면 바로 배당인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내심 달랍박스에 붙여서 중배당으로 한방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중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다 체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요런 거다 확인해서 제대로 한방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구경주 상한가 한번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한가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 1200이고요. 레이팅 80점.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마지막 메인. 똑같습니다. 대본에는 문세영이에서 이제 조인권인데요. 자, 2번 빈체로 까발로. 액면상 인기 1위는 맞지요. 액면상 인기 1위는 맞지. 빈체로 까발로. 너딱 걸렸다. 11경주가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마지막 메인. 자,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상한가 20장 한방 시원하게 때리겠습니다. 자, 지금 2번 빈체로 3번 어서마를 해. 요두 놈이 대길입니다. 그죠? 얘네 두 놈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한 놈이 선행 가고, 한 놈은 따라가고, 이름은 좋은데, 문세영이의 2번 어서마를 해도 선행을 가야 덧디고, 2번 빈체로 까발로도 직전 경주 한번 따라가 봤더니 한타가 부족해. 좀 잡고 갔죠, 직전 경주. 요번에는 선행이다. 너희들 둘이는 2번, 3번은 서로 대가리 싸움한다고 비비는 그림이 더 먼저지, 한 놈이 참는 그림은 잘 나오질 않는다. 왜? 서로 우승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조인권이도 갈길 바쁘고, 문세영이가 양보할 일 없고, 너거들은 딱 걸렸다. 그래서 세 번째 메인 승부가 요 놈이 편안하게 뒷구녕에서 지켜보다가,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앞에 가는 요놈들을 때려잡는 그런 그림이고요. 두 놈이 싸우다가 무너지면 이거는 고배당이 터지는 겁니다. 두 놈이 다 무너지면. 자, 고배당까지 마번을 받쳐놓으면서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도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상한가를 한번 지져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이 혼자 먹게 하지 마시고 우리 회원님들도 함께 한구라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11경주 마지막 메인까지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오늘 제주 경마도 뭐 거의 조철이 싹쓸이를 했던 8경주 하나 빼고 다 적중이죠? 올 적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주 경마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조철의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방송 끝나고 늦어도 괜찮으니까요.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 전에 가능하면 입금 좀 해주시고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제주 경마를 승부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첫 승부는 이경주로 잡았습니다. 5등급에 1000m 핸디캡 레이팅 40. 조철의 승부 패턴이 항상 그렇습니다. 인기 1위, 2위가 불안하다. 그런데 노리는 놈이 한 놈이 있다. 그냥 1, 2위가 불안하다고 승부처가 아닙니다. 1, 2위, 뭐, 인기마들이 불안한데 대안으로 노릴 말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승부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철의 승부는 말로만 승부가 아니에요. 예측권 10장, 20장. 야, 저 새끼는 저거 주둥이만 떨고 구라만 떠는 새끼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한 번도 없죠? 조철의 팬분들은. 왜? 맨날 보니까. 연수지점 가서 봐도, 시화지점 가서 봐도, 천호지점 가서 봐도, 방송 10분 전에 문자, ARS 다 끝나면 예측권 끊느라고 정신이 없어. 마킹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왜? 내 마번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철도 같이 배팅이 들어가는 사람이야. 마판 25년 예상가 하는 동안, 조철이처럼 그렇게 베팅하면 전부 거덜나서 거지됐을 겁니다. 아직도 왈왈대고 잘 나가잖아요. 자신이 있어요. 내 마번에 자신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거는 조철이 이 새끼도 같이 때리는 마번이야. 나도 한번 같이 한배 타자. 이런 분들이 조철의 팬들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 한두 번밖에 안된 분들, 진득하게, 적어도 한 달, 두 달은 지켜보시면 조철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이혼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을 했어. 같이 살았어. 이 새끼가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하는 거지. 그런데 조철하고 같이 결혼하신 분들이요. 고정 결혼하신 분들이 한 7, 80분 됩니다. 결혼 생활이 한 15년, 20년 돼요. 그만큼 조철의 팬들은 기러기 철새들 별로 없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조철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어떤 분은 조철한테 그런 말씀 하십니다. 조위원 경마장 갈때 조위원의 마번은 꼭 친구 같다. 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왠지 마번을 안 받으면 허전해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의 믿음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옆으로 새서 좀 길어졌는데, 뭐 오늘 댓글에 뭔 말을 제가 하나 봐서 댓글을 써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오신 분이겠죠. 조철의 뭐, 뭐를 처음 받아보신 분이겠죠. 자, 제주 이경주입니다.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 자, 4번 진안파도예요, 이거 진안파도. 직전 경주, 우리 이놈 놓고 진하게 죽었죠. 제가 승부처로 한번 지정을 해드렸었는데, 한영민이가 탔어요. 이제는 안득수로 바뀌었는데, 완전 실망했다. 완전히 실망했다. 안득수가 그전 경주들의
3연속 입상을 때려냈던 놈입니다. 그런데 3연속 입상을 하면서도 걸음에 여력이 있는 경주는 별로 없었어요. 승군전에 이 정도면 대가리가 팔려야 되는데 조금 덜 팔렸어. 아, 속으로 이왕이면 배당도 좋고 너는 한자리 의심을 안 했다. 뒤졌어요. 별로 걸음에 잘못한 것도 없죠. 발주도 좋았고 항상 뛰던 대로 뛰었는데 깨지더라 이거지. 뭐냐? 부담 중량도 얘는 좀 타고요. 이제 6군에서 5군 올라와갖고 상대들이 좀 세지니까 얘가 힘에 버겁다. 근데 이번에 야리꾸리하게 또 안득수로 딱 바꿔놨어요. 또 한번 믿음을 주자. 대가리로 팔립니다. 나는 못 믿겠다. 조철이는 못 믿겠다. 그래서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요거 지난 파도를 뒤로 돌립니다. 지난 파도를 뒤로 돌려놓고요. 선행 경합이 치열한 경주에요. 이번에 3번 이걸로 볼까요? 자, 선행 갈 수 있는 놈들이 3번, 4번, 5번 기탄, 7번 해신, 거기에 9번 리드망우까지. 이게 다 앞선에 가서 비비는 마필들입니다. 그 중에 4번도 끼어 있죠? 자. 경합이 필연이다, 이거는. 경합이 필연이야. 선행 경합이 필연이야.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요, 따라가도 되는 놈을 찾아야 돼요. 앞에서 싸울 놈들은 싸워라. 얘는 순발력도 있지만, 따라가도 되는 그런 끈기를 갖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딱 걸렸다. 4번 지난 파도는 방어권이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뭐 얘를 주력으로 때릴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는 노리는 상대마 아나짜리가 또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중배당으로 한방 때릴 예정입니다. 자, 제주 이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아마 짭짤한 배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이경주였고요. 자, 조철의 마번은 삼복 삼상까지 붙여갖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승식 활용도 여러분들이 꼭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제주만 3등급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61에서 80점. 자, 6번마 금빛 퀸이 여기는 또 진상입니다. 높은 부담 중량 58.5 달았는데 역시나 대가리다. 이거는요, 마음 약한 분들은 배당판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면 그냥 눈이 일로 가는 거예요. 대끼리 마번으로 빨갱이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빨갱이 대끼리 몇 개나 들어옵니까? 그죠?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직직전 경주 금빛킨 제가 두 번 다 몰아드렸어요. 두 번 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요, 이제 부담이 올라가갖고 직전 대비 5.5예요. 이건 아니지.
자, 4등급에 있을 때는 58까지 달고도 2착으로 꾸역꾸역 갖다 댔어요. 여기서 힘들게 댔어요. 부담 중량을 53까지 빼주니까 승군전에 곧바로 들이댔어. 바로 부담 중량이 5.5가 올라갔어요. 대가리. 4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끈기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요번 경주 빨간불이 딱 켜졌다. 요거는 잡힐 확률이 많다. 그래서 6번 금빛킨 뭐 마음 약한 사람들은 금빛킨 놓고 때려라. 우리는 메인 승부로 한번 멋지게 붙어볼란다.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 예측권 20장. 6번 금빛킨 때려잡으러 갈놈 분명히 여기 또 숨어있고 조철이 찾아놨습니다. 여기에 금빛킨 주력으로 붙일 생각도 별로 없다. 중배당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완짱이 될 겁니다, 아마. 요거, 요런 거 하루에 한두 개 완짱 잡으면 그날 경마 끝나는 거죠. 자, 6번 금빛키는 바치기만 가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20장. 상한가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 오경주였고요. 자, 바로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제주, 육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육경주. 자, 오늘의 제주 경마, 쪼랑말 경마, 최대 승부처. 야, 똑같아요. 아, 오늘 과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찍어 먹기가 거의 없어요. 조철이 인기마가 불안해 보이는 경주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대끼리 같은 거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무리 공부해도 택끼리 빤딱빤딱 되면은 빨간색 뚫려 있으면 신경 쓰이죠. 우리도 사람인데 신경 안 쓰이겠습니까? 예상가도. 초창기에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여봤죠. 지금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니네들 빨갱이 깜빡깜빡거려. 땡큐지, 땡큐. 많이들 살아. 물론 그게 들어올 수도 있어. 경마라는 게 그렇지 뭐. 존나 불안하게 봤는데 땡땡 굳어서 대길이 들어와. 이런 얘기.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어쩌겠어. 다 맞추면 예상가가 신이지. 내가 이거 예상가 뭐 한다고 하고 있어. 내돈 내고 배팅만 하고 있지. 예상가 뭐하러 하겠어요. 그건 아니. 예상가의 일은 예상을 하는 게 일이야. 조철이 예상이 잘 맞을 땐, 야, 저 새끼, 잘 맞네. 잘안 맞아. 저런 썩을 놈 때문에 오늘 진상 됐네. 하늘 보고 담배 하나 피면서 시팔, 시팔 대고, 그러고 푸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말이지. 그러지 마시고. 자금 조절은 내가 하는 거야. 본인이, 각자가 다. 아니, 승부가 제주 5경주, 6경주, 과천도, 9경주, 11경주, 막 이렇게 후반부에 메인 승부가 모여있는데, 초반전에 뚜껑 열려갖고 돈다 잃고는, 뒤에 경주 승부 해보지도 못하고, 18, 18 되고. 이런 거는 본인의 머리를 집어 뜯어야 돼요. 배팅, 루틴을 지키라 이거지. 초반에 뚜껑 열리지 말고. 자, 이제 제주 6경주 마지막 메인입니다. 1등급에 14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135.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주죠. 2등급, 1등급. 1200, 1400. 자, 이번 경주는 오랜만에 1400 경주로 들어왔습니다. 제주 6경주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두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요것도 딱 걸렸죠. 6번 마 꿈드림입니다. 조철이 참 좋아하는 마필인데. 얘 나올 때 조철이 추천 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전적을 보시면요. 얘가 지금까지 총 17전 동안 8승, 2착 5번, 13번을 조철한테 매겨줬어요. 17전 동안 1, 2착이 13번이야. 이만큼 효자가 없죠. 이런 애, 4대 맞추는 이런 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6번마 꿈들임은 조철이 상당히 인정을 하고 좋아하는 그런 마필인데, 요즘 부담 증량이 좀 올라가니까 61 올라갔어요. 61.5. 직전 경주 이빠이 조지고 절대적이란 마필한테 졌어요. 직전 경주는 조금 한2.5 빼주니까 바로 또 갖다 댔어요. 그런데 전부 이 꿈들임은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최근 경주, 3번 게이트, 3번 게이트, 3번 게이트, 1번 게이트. 외곽으로 좀 밀려났죠. 외곽으로 좀 밀려났어요. 자리 잡기가 조금 꺾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자, 선행 가는 놈들, 3번 미래제왕. 자, 4번 한라명성도 있고, 7번 절대적 있고, 9번 새벽행진이 직전에 선행으로 쐈죠. 자, 이런 마필들 때문에 앞선이 상당히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철의 효자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6번마 꿈들임을 의심을 하면서 자, 조철의 딸라박스와 함께 뭐 꿈들임의 완장을 때리고 안아짜리를 바치든 얘한테 주력으로 배당을 때리고 꿈들임을 방어만 하든 요건 현장에서 제가 한번더 면밀하게 이해득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하지만 조철의 딸라박스는 변함이 없다. 요놈이 대가리다, 이번에는. 능력상은 꿈들임이 대가리인데, 부담 중량. 조건. 게이트 조건, 뭐, 이런 거. 왠지 2%가 부족해 보인다. 조철의 눈을 믿고,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상한가, 제주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자, 실전 배팅, 증권다리 예상,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 승부처 과천 1, 5, 6, 9, 11. 아이고, 111로 써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과천이 110일이 아니라 10일이죠. 1호 6구 10일. 제주 2, 5,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5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입니다. 이게 나오나 한번 모르겠네. 아, 나오네요. 5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는 준비 잘해가지고요. 한잠푹 자고, 컨디션 조절 잘해가지고. 자, 내일 과천 1경주부터 승부라고 그랬습니다. 자, 멋진 예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